2019학년도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은 김명현입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올라와서 처음 치른 3월 학력평가에서 국어만 3등급을 받게 되어서 이제 다른 과목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적에 자칫하면 국어가 대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국어 공부를 할때 이제 그 뒷부분에 있는 문학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소설이나 시 같이 그런 문학 작품들을 해석을 하고 독해를 함에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틀리기도 해서 문학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수강하기로 결심한 이후 여러 선생님들의 오리엔테이션 영상과 그런 커리큘럼 영상들을 찾아보던 중에 이제 최인호 선생님이 딱 수능 국어 영역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것을 이제 정말 잘 가르치려고 하신 열정이 보이셔서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수능 국어를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풀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수능 보기와 선택지 간의 상관관계, 또그 다섯 개의 선택지 간의 상관관계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거기서 오답을 딱 가려내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방법을 터득하고 나니까 정말 수능 국어가 쉽게 다가왔고, 그래서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곡과 작문은 선배들로부터 들었을 때 이제 아침에 수능 시험장에서 처음 펼쳐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긴장되고 떨린다는 것을 들었기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합곡과 작문 기출 문제 10문제씩을 매일 아침 펼쳐서 푸는 연습을 했었고, 그것이 수능 날 당일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법은 기본 지식의 숙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최인호 선생님의 말씀처럼 문법 각 개념이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했고, 또 그것이 특히 우리가 언어를 직접 쓰는 실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실생활 속에서도 그런 문법적인 개념들을 계속 그 상기시키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독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직접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레 그런 비문학 지문을 읽는 그런 독해력과 긴 글을 읽는 호흡이 그로 인해서 형성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3학년 때 와서는 직접 기출 문제들을 여러 장르를 보면서 그것들이 어떻게 지문과 문제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공부를 했습니다. 네, 문학은 특히 수능에서도 EBS 연계가 가장 체감이 높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EBS의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직접 풀고 또 그것을 분석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문학을 공부했습니다. 네, 3, 4월 때는 국어가 3등급이었고 6, 7월 때도 계속 2등급대에 머물어서 여름방학 때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최인호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고, 여름방학 동안에 그 개념 강의를 완강을 해서 9월 달에 이제 2점짜리 하나 틀린 98점을 받게 되었고, 이후 수능에서도 이제 1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현대시 부분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대시에서 선생님이 화자는 항상 그 굿맨이고, 또그 화자가 처한 현실이 항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 역시 항상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그 도식을 놓고 딱그 현대시를 해석하려고 되니까 비교적 쉽게 해석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9월보다는 많이 까다로워졌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뉴스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역대 최고 난이도로 이게 평가된 수능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래도 가벼운 마음으로 풀게 되었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강의 중에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제발 좀 수능에서 쉽게 나와라, 아는 게 나와라 그렇게 바랄 때 우리는 제발 복잡하고 어렵게 나와라 이렇게 기도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어렵고 복잡하게 나오든지 간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원리와 법칙으로만 밀고 나가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든 다풀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예, 우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고1, 2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책을 평소에 많이 읽으셔서 그런 긴 글을 읽는 호흡을 늘려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고3 수험생 분께서는 기출문제를 토대로 선택지 간의 상관관계라든가 그런 지문의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잘 파악하시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2020 수능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인호 선생님 덕분에 국어가 발목을 잡는 과목에서 정말 도움을 주는 과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